얼마에 사셨어요? 네. 먹내님. 1,600원이요? 그냥 싸우세요. 이제 매집하러 올렸다 뺐다 좀 해야 돼요. 그냥 들고 가세요. 네. 들고 가세요. 아직은 나 올리겠다는 신호는 없지만 조만간에 올리겠다는 신호 빼낼 것 같으니까 지금 주식을 좀 모아야 돼요.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야 되니까 올렸다 뺐다 할 거예요. 좀 짧게 싸우세요. 아셨죠? 한 12,000원 가면은 12,000원 올려면 바로 물어보세요. 알았죠? 멍리님. 주식을 모을 때는 많이는 못 가요. 모으기 위해서 올렸다 뺐다 반복을 좀 하는데 해야 된다, 그랬는데 해야 된다. 네. 멍리님은 그냥 예를 들어서요. 지금은 짧게 싸우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은 나 그냥 2, 3년 묻어둘래 하는 개념으로 놔두면 따요. 멍리님, 이 종목은. 그 개념으로 싸우지 않으면은, 만약에 멍리님이 빨리 먹을, 빨리 많이 먹어야 돼, 이런 마인드로 얘를 덤볐다가는 멍리님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. 대래 손해보고 나가. 알았죠? 그 개념으로 싸우셔야 돼요. 자, 오늘은,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. 둘 중에 하나. 여러분들한테,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해서 논리를 드렸어요.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밀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주식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속임수를 줘요. 그 부분에 마음적,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끈기가 없으면요. 절대 이 시장은 인지하는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. 만약에 이 나이스 나는 이 종목을 지금 진짜 많이 먹어야 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스 과거에 올라가는 걸 보세요. 올라가는데도요. 몇 년이 걸려요? 1년, 2년, 3년, 4년 걸려요. 올라가는 기간만도. 하단에서 올라가는 내가 하단 밑에서 예를 들어서 역배열에 예를 들어갔어. 그럼 이게 5년 걸려요. 5년.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? 어?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. 이 자리에요. 그죠? 이 자리에 들어가면 5년 걸린다고요. 꼭대기까지 가는데. 근데 부동산부터 나야 안 나요? 자,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를 먹어요? 역배열에 들어갔어. 약 7,000원에 들어가서 꼭대기가 얼마 나와요? 6만원 나오죠? 3만원 나오죠. 3만원. 자, 역배열 여기야. 자, 7,000원 들어가서 3만원이면 몇 배 나와요? 4배 나와요? 5년 만에 부동산이 4배 나와요? 5년 만에 여러분들을 아파트 사갖고 4배 나와? 못 나온단 말이야. 그죠? 역배열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나는 장기로 싸우던지 단기로 싸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싸우셔야 돼요. 역배열에 내가 이제 바닥을 잡고 얘네들이 매집을 이제 하려고 해. 그러면 내가 그 성격이 급해. 그럼 짧게 2, 30% 갖고 싸워야, 진짜 5%에서 정말 30% 사이 갖고 싸워야 되는 거고, 정말 매집이 끝났을 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시간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한 달 걸렸는데 6개월 걸릴 때도 있고 1년 걸릴 때도 있어요. 그러면 내가 크게 먹어야 돼. 왜냐? 내가 매집이 끝난 걸 알고 들었는데 얘네가 일부러 늦춰. 그러면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.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못 견디면 절대 못 먹어요, 그게.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.